국내산 생물 바지락살 판매하고 있고요. 자연산 민어 포떠서 보내드리고, 지금 전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할꽃게입니다. 할꽃게, 안국게고요. 사오미짜리 1kg 사오미입니다. 지금 보성낙지하고 무한뻘낙지 나눠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싱싱한 알배기 참조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75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맨 위에 커 보이는 걸로 한 마리 제가 재드리면 지금 센치가 33cm 정도가 나오고요. 이거는 좀더커 보이는데 사이즈가 지금 36cm 정도 나옵니다. 물론 안에 더 작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고요. 좀더 작은 거는 지금 25cm 정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작고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게를 정확하게 재서 보내드리고요. 오늘 75미는 18kg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정확하게 분량 나눠서 저희가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완도수산으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도사입니다. 오랜만에 참조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가 들어가 있는 백미 참조기로 되어 있고요. 백미 참조기 윗단은 지금 27cm 정도가 나오고요. 아랫단은 좀더 작습니다. 백미는 위에 10개 정도만, 보통 10마리 정도만 크기 때문에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백미 참조기, 그 다음에 140미 참조기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14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중간보다 큰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0g 정도 되는 크기고요. 센치로 한번 제가 재봐드리면 22cm 정도 나오네요. 그다음에 백미 파조기도 오늘 경매를 받았습니다. 파조기는 굉장히 귀합니다. 조기 자체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파조기를 제가 한번 재봐드리면 지금 29에서 30cm 정도 밑단이 나오고 있고요. 싱싱한 파조기로 경매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창이 터질 수 있습니다. 파조기는 상처가 난 것도 있고요. 알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이 좀 무르기 때문에 그점 감안하시고 주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바라 참조, 네, 감사합니다.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미 특대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5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갈치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통통하고 맛있는 먹갈치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가득 채워서, 얼음 가득 채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아금태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윗단은 좀더 크고 아랫단은 약간 더 작은 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로 재봐드리면 작은 걸로 치면은 지금 18에서 20cm 정도, 18cm 정도 나오고요. 윗단에 큰 거는 지금 23c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아래 작은 것도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보시고, 금태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발아금태로 경매를 받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15미 사이즈 가자미하고요. 15미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뼈 바르기 쉽고 40cm 정도 나오는 크기고요. 그 안에 약간 더 작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38cm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미 사이즈의 가자미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20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보다는 약간 작을 수 있는데요. 34cm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한 상자에 20마리, 그 다음에 한 상자에 30마리가 들어가 있는 30미 가자미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30미는 사이즈가 약간 더 작은데요. 30미는 30cm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발아가자미라고 해서 윗단은 크지만 아랫단은 작은 게 섞여 있는, 이제 사이즈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게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은 많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자미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종류별로 오늘 다 경매 받았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9마리가 들어가 있는 아기를 데리고 왔고요. 아기 같은 경우에는 아기찜이나 아기탕에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콩나물에다 해 드시면 굉장히 시원하고요. 이렇게 맛있는 아기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40마리가 들어가 있는 사시미 참돔을 경매 받았습니다. 사시미 참돔은요, 집에서 드시기 딱 좋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고요. 27cm 정도가 나오고요. 큰 거는 3cm도 나오는데, 보통 26, 27, 30 이렇게 사이즈가 다양하다라는 거 안내해 드릴게요. 탕 끓여 드셔도 되고요. 구워 드셔도 맛있는 참돔입니다. 싱싱한 참돔 이맘때 가장 맛있고요.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싱싱한 30미 병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자랭이 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자랭이 병어는 뼈째 드실 수 있는 생선이라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고요. 사이즈 차이는 30미 병어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교해보시고 좀 큰 사이즈의 통통한 병어를 원하시면 30미 병어, 그 다음에 부드럽게 조림으로도 부드럽게 말려갖고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자랭이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싱싱한 농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30미 농어는 보통 40cm 정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40cm 정도 나오고요. 위에 속씨알은 약간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윗단이 보통 크고 아랫단이 작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요. 생물이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싱싱한 농어고요. 지리탕, 아니 탕 끓여도 저도 매운탕 끓여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는 농어 데려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안토사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싱싱한 풀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창이 터져서 갈 수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이쪽이 비 오고 약간 습하기 때문에 창이 터질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가 담으실 분들은 미리 저희 쪽으로 문의주세요. 싱싱한 풀치입니다. 국내산 추젓이고요. 국내산 추젓 다음에 육젓입니다. 사이즈 좋죠. 그 다음에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치젓도 국내산이고요. 그 다음에 통멍게는 통영산 양식입니다. 자연산 해삼이고요. 안도산 완도 자연산 뿔소라입니다.